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리를 거느린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맞아요. 237 나라 5천 종족, 가깝게는 우리 지역, 내 가정, 내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예, 아멘. 자,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지난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한인 목사님께서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말씀 중에 식지 말아야 될 열정, 처음 가졌던 이 복음의 열정, 마치 솔로몬이 술라민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끊없는 사랑, 이 사랑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를 위한, 복음을 향한, 전도를 향한 그 열정은 식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와 환경과 관계없이 늘 변함없이 그 부분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는 것이 그 열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본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 바울이 세운 후에 40년이 지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그때 이제 이 계시록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처음 세대는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에 뭐 바울도 3년 있었고 디모데도 목회했고, 그리고 보면 성경에 보면 뭐 아볼로 또 뭐 브리스글 아굴라 두기고 기라성 같은 분들, 이 중직자와 목회자 디모데 뭐 사도 요한 목회자가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분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당시도 또 사도 요한이 그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교리를 지키리라고 수고했고 또 시련 중에서도 인내했고 또 여러 가지 싸움 중에서도 영적 싸움을 잘했고 비진리를 이겨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감동과 이 성령의 역사심 대신 분열과 비판과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 비틀어진, 그래서 어느 신학대학원에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 보니까 첫 번째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래서 신자가 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예배소 교회가 시간이 거쳐가면서 진리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느새 그 마음속에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 그 순수성, 또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2장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그것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번주 말씀처럼 언약적인 헌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식을 가지고 그 바통에 뿌리를 두고 사실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속에서 우리가 전도운동해야 되고 복음운동을 해야 되고 함께 일어나서 현장을 살리는 스타트만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덥습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덥죠? 그렇죠? 저도 덥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 씻지 말아야 될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여러분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사도행전 19장 20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중에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19장 10절에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됐습니다. 예. 내리시면 좀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두 해 동안 복음운동을 했어요. 놀라운 복음의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전도운동들이. 심지어 바울이 사람들의 몸에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지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막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보니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면 이같이 아까 사도행전 19장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굉장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38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봐요. 19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19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중요한 복음운동했습니다. 그러면서요 3년이 지나가지고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이 지역을 떠나면서 사도행전 19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거니와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20장 38절 전에도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굉장한 복음 운동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성에서 3개월 동안 복음 운동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주와 그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라 사역을 했어요. 그랬던 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를 알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어떤 우리 주일학교 25년 전에 첫 시장을 하면 25년 됐겠죠. 첫 시장을 한 25년 됐나요? 한 뭐 20년 됐는데 우리 이제 지금은 렘넌트인데 렘넌트국인데 그때는 뭐 주일학교였는데 같이 사역했던 권사님이 문자를 아침에 했어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기대하지 말아라. 부담된다. 그분하고 사용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레몬트국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2년 동안 사용했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을 우리 저 강현중 중목 철한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또 유초동부, 그러니까 1, 2, 3학년 유년부, 우리 박대만 그때 목사님, 그리고 제가 4, 5학년 하고, 그리고 또 2년 지나가지고 오경성 목사님 세우고, 그리고 나서 최수 목사님 소년부 맡고 제가 대교구 올라왔거든요. 7년 반을 제가 랩랜드 곡을 했거든요. 그때 학장 들학기 하고 난리 났었어요. 바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소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너희가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에베소 1장에 너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다. 그 에베소 1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2장에는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전도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리고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 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이제 강원도 속초하고 고성이 고향이잖아요. 예, 갔어요. 바닷가에 이제 잠깐 저 고향 바다가 갔어요. 오랜만에 나이 관계없이 바다에서 수영을 했어요. 친구가 이제 거기 뭐 마을에서 그 해수욕장을 운영하더라고요. 다 친구들이니까 뭐 다 공짜지. 그러면서 이제 중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야 왜 했더니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 그 강원도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너 그 상훈이라는 친구 아니야? 아니다.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술 때문에 먼저 갔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농인인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벙어리라고 놀렸어요. 그 상훈이라는 친구를. 다 농인이죠. 농인 부모님인데. 근데 어머님 소천했고 아버님이 80 넘었는데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야 상훈이는 술 때문에 먼저 갔는데 그럼 그 아버님하고 누구 사냐 그랬더니 동생하고 산다는 거예요. 동생은 어떤데? 동생은 이혼해서 사는데 야 그 동생 그 상훈이 동생 우리하고 뭐 2, 3년 차이 안 나거든요. 동생인 그 아들이 세월에 때 죽었다. 세월에 때. 그러고 나서 또 이혼했는데 지금 전에 부인하고 이제 새 부인하고 지금 그 보험금 때문에 싸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재앙 만난 거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 잡혀 있고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0장을 통해 가지고 세운 에베소 교회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에베소를 통해서 상기시킵니다. 거짓 진리와 거짓 교리와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시기 다툼에 빠지지 말고 다시 에베소를 통해서 창세전에 너희를 선택하신 그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라. 에베소 2장은 전도 안 하면 멸망받는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그러면서 3장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전도, 선교하자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나다. 그러면서요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우느니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이 삼칠 복음을 해야 된다. 내가 하늘과 땅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각 족속을 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와 흑암 세력과 진리냐 비진리냐 그래가지고요. 우리 저도 이제 총신대학원 나왔는데요. 교리 공부만 하면 마른 막대기 된다 그랬어요. 마른 막대기. 거기서 불을 지펴라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계속 산에 올라갔어.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똑똑해도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신학교 교수는 목회하면 목회 안 된다 그랬어요. 학자가 교리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교리가. 왜냐하면 아웃라인이기 때문에. 저도 총신대하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나쁘지만 대충 알아요. 그러면서 4장에는 교회의 중요성에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주는 줄로 힘써 하나 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지켜라.
그리고 교회는 목사로, 전도자로, 교사로, 장로로, 그리고 은사를 하는 자로 세우셔서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은혜 잃어버리고 전도해야 될 이유 잊어버리고 선교에 대한 이유 잊어버리고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잊어버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는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 사단의 계획에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싸워서 건져내는 것이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잘 들립니까? 예, 오늘 하여간 성령 충만합니다. 어쨌든 저 소리는 이 소리가 이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교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3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에서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생명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저는 생각나는 게 아주 오래전에 우리 예원교회도 지교회당이 40개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있었어요. 전사님들이 40명 있었다니까. 뭐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만 그때도 충만했어요. 저 교구 전사님이 8명인가 10명 있었어요. 내놓으란 분 저한테 다 왔어요. 훈련 잘 받았지만. 그때는 전사님들 대화가 소울이었어, 소울.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 처음 왔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왜 왔습니까? 다락방 30년 전에 뭐 들었습니까? 복음 들었잖아요. 다락방 30년 전, 20년 전에 창세기 3장 들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죠. 영적 문제 들었죠. 다 복음 듣긴 했지만 확 핵심적으로 들었잖아요. 메시지만 들었지 다른 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생각 나더라고요.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 걸어갈 30년 준비 잘 됐습니까? 대답 하나도 안 하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구원, 전도, 선교, 그리고 영적 싸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정말 잘했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고 거짓 사도를 몰아내고 거짓에 속지 않고 드러내고 영적 싸움 잘 싸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칭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대지에. 그러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25만 원이 지갑에 현금이 있었고 그래도 25만 원이잖아요. 찾았어요. 그때 마침 이사 우리 고천에 이사하는데 농을 하나 이렇게 책상인가 하나 이제 가구점을 통해 가지고 주문해 가지고 그분 들어오면서 지갑 잃어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뭐 휴포 그때 뭐 샀는데 거기 가봐도 없고 아파트 주차장도 없고 이상하다. 이 지갑 어디서 떨어진지 자꾸 생각하다가 뭐 가구점 하는 분한테도 혹시 차 이거 그 가구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지갑 못 보셨어요? 또 못 봤대. 아직 아파트 관리실 가가지고 혹시 내가 이 아파트 떨어진지도 모르니까 CCTV 보면 안 되냐 했더니 뭐 입회해서 봐야 된대. 아 경찰 통해가지고 CCTV 딱 봤는데 가구점 사장님이 책상 가져오는 사람이 그걸 주신 거야. 이 인간이. 그리고 자기가 안 주셨다는 거라. CCTV 봤다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것도 죄송하단 말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얘기하면서 경찰서 연락했으니 큰일 나다 그랬더니 지갑은 버렸고
25만 2만 원 많이 포기했더라고. 죄송하다는 건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또 여자들이 무섭잖아요. 가고 물려보냈어요. 돈을 돌려보냈어요. 안 사겠다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지. 두 번째 이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가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 신혼의 때의 신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내 소년의 때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 소년의 때란 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초기 때 출애굽에서 얼마나 막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냐. 광야 초기 때 노심초사하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냐. 그때를 기억하지 않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너희들 그거 잃어버린 거 아니냐.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냐. 근데 이거를 이제 물론 신혼의 때 사랑도 있지만 생존하기 힘든 시기,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힘든 그런 생활을 했던 그 시기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원교회 처음 왔을 때 어땠을까? 다락방 초창기 때 어땠을까? 제가 예원교회 처음 와서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 진짜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벼랑 끝에선 마음으로 섰다. 심지어 처음 사회 볼 때는요, 처음 사회 볼 때 아니 사회 어느 정도 지났는데 방화동 살 때인데요. 다음 주일날 이제 사회를 봐야 되는데 저녁에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에 세신하는 분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야 저기가 천국이구나. 나는 내일 도설장에 끌려가야 되는데 막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데 토요일날 저녁인데 이 사우나에 세신하는 분은 라면을 다 김치나 먹고 있는데 저기가 천국이네. 나는 내일 죽으러 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데 사회를 처음 볼 날이니까 뜬눈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안 그런데 저는 그랬다고. 저는 모자라가지고 밥 먹으면 속이 막 올라올 정도로 힘들었죠. 여러분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그 새가족을 아마 저기 행주 산성 있는 쪽에 이제 신방을 간 것 같아요. 여자분인데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분 같아요. 지금 하도 오래돼서 십몇 년 전이라 가서 이제 신앙생활 좀 회복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결혼 초기에 아주 남편하고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차에 치여 직사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하나님, 제가 혼자 애들 키워야 되니까 20년만 시간을 주세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정을 안정시켜놓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가 팁도 받고 해가지고 지난 게 20년 지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그 전도, 선교, 그리고 영적 싸움, 처음 주셨던 이 복음의 열정, 이 부분을 잃어버리니까요. 결국 비진리에 그냥 휩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는 건데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청년이나 대학생들 보면 지금 첫사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처음 추셨던 모공 열정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눈동자 보니까 다 처음 사랑 가지고 있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이 복음, 전도, 선교, 영적 사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분 같아요. 여러분 요동치 않고 아멘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근데 전제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유지하는 것 아니면 그걸 더 확장시키는 것. 그러면 처음 사랑 가지고 있으면 안 떨어졌으면 그냥 유지하는 것. 더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라는 말은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일곱 금초대 이 말은 목회자겠죠. 그리고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일곱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거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과 복음을 유지하고 더 확산시키는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지금 2000년 전이나 에베소 교회 세울 때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다락방이 초창기 때 우리 예원교회 초창기 때 여러분 20, 30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갇히지 아니하고 잠식되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더 깊이 더 집중 더 오직 속에 들어가면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 아니 유지하는 부분이 뭐냐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나를 살리는 내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여러분 망대를 어디에 세웁니까? 망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내 영혼, 내 정신, 뭐 생각이겠죠. 내 마음, 내 삶의 육신. 이게 망대, 내가 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속에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포괄적이겠지만 나를 치유하고 내 체질을 바꾸게 되어지고 이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사야 61장을 참 좋아해요. 갇힌 곳에서 놓임을,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내 생각의 틀이 갇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이 포로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놓임을. 저는요, 대교구사 가다 보면 지금 안 그런데 70, 80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저요, 아내하고요. 커피 마시러 간 거 20년 만에,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지금 신세대, 지금 3, 40대는 매일 가는데 매일 가는 것도 문제다 사실은. 나이 드신 분이 아내하고 커피 마시러 간 게 지금 30년 만에 20년이 처음이라는 건 그것도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거라 그게 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죠? 나도 모르게 이 생각과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는 부분에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영적인 치유들을 말하고 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보면 얘 체질들 우리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을 이런 부분들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의 속에서 이 처음 사랑에 대한 틀을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응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나를 살리는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경에서 넘어서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저주와 재앙이 끝났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체질이 남아있고 지금도 흑암이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캄캄함 이 부분들을 넘어서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치매적으로 우울증되는 거라 우리가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나는 불안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이 쌓여가지고 공황장애 불안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울증 우리가 기분 좋았다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아니 용돈 주는데 기분 나쁜 사람 들어보세요. 우리 대학생 막내딸은 항상 기숙사에 있거든. 기숙사가 아니라 저기 오피스텔에 있는데요. 대학부인데요. 내가 찾지도 않아. 근데 대학부 애비 들고 아빠 인사하고 갈게.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인사하고 가냐고. 이 대학부 애비 들고 이제 거기 인천에 이제 오피스텔 가거든요.
인사하고 갈게는 그냥 가. 아니 인사하고 갈게 아빠. 일주일 못 봤잖아. 그 인사하는 이유가 우리만의 비밀이야. 지갑에서 10만원을 내가 주거든. 이 집사람이 매주 10만원 준다고 지금 계속 핍박하고 있는데, 아니 선물 받은 기분 좋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다가 또 우리가 뭐 용돈 못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이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방법은 지금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을 살려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흑암과 재앙과 어둠의 세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영향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나이 들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저번에요. 저는 그런 거 전에 이게 비가 오고 어두컴컴하면 저는 참 좋아, 기분이 좋았거든요. 강화 갈 때 비가 확 오고 어둡고 막 천개 번개 번개 확 치는데 와 젊었을 때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요 불안증으로 가야 돼. 그게 오래되면 잡히는 겁니다. 염려 올 수 있죠. 근데 계속 염려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처음 묻혀졌던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237 복음화할 수 있는 4천망대 세울 수 있는 이미 30년 지나왔고 앞으로 지나올 걸어갈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비밀 중의 비밀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를 통해서 나를 살려라.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꺾이게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현장은요,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저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착각할 때가 있냐면 저는 이 착각을 해요. 아,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장로님들이 전용수 목사 얘기할 때 100% 좋은 얘기만 할 거다. 좋은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 멋있는 목사님, 뭐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할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와 판단을 오류하도록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놓친 거예요. 지금 역사하는 창조의 능력이시고 재앙과 저주를 지금도 해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어제도 지역 모임 갔는데 어떤 지역장이 그러더라고.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 깊이 들어가라. 다른 데 깊이 들어가면 문제지만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흑암 꺾인다. 그걸 보고 여러분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삼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침, 낮, 저녁에.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고린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문제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40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의 그 마른 막대기가 된 그 에베소 교회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오래 참고 싸웠지만 이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생 바울이 말했던 이 생동감이 있고 정말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그걸 놓친 이유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체험이 중단됐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사랑을 복음의 이 순수성을 복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놓치지 않는 방법 중의 방법은 성사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삼집중을 통해서 24시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일 만큼 내 영혼에 햇빛 비치고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계속 와야 돼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요 이게 나이 들면 들수록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 쭉 했기 때문에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인 줄 알았어요. 성령의 열매. 맞아요. 그렇게 제대로 누리면 그렇게 되겠지. 안 누리면요 어떻게 되냐 아세요?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이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약점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이제 이렇게 사우나를 갔는데 전도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기존 분들도 있고 아침에 일찍 가면 50대 초반 되시는 분이 목사님 왜요? 그분이 기존 교회 좀 다니시는데 아 제가 지인의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왜요? 근데 아 너무 이상해요. 왠데요? 그 아들이 대학생인데 대학생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부모에게 니들 싸우지 말아라 제발. 그리고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인데 아버지가 술 고주망태이 돼가지고 엄마 죽이겠다고 싸우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 그 아들이 아버지 엄마 싸우는 것 때문에 니들 싸우지 말고 서 부모한테 어떻게 유서를 쓰고 니들 싸우지 말라 제발 싸우지 말고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또 술 먹고 싸우더라는 거. 그 사람을 욕하기 전에 뭐예요? 이분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어둠에 흑암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햇빛이 비치고 어둠이 물러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분들에게 하루 종일 우울했다가 막 불안증이 왔다 갔다 24시간 하던 사람이 여러분처럼 있잖아요. 우리 대학생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아, 여러분 말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 그냥 좋아. 대학생 중에 이제 한 명이 뭐 3월도 안 해도 좋고 뭐 그냥 주일 한번 들은 거가 너무 좋아. 일주일 내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유튜브 보고 하늘 보고 아 오늘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구나.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세요? 생각과 마음이 그냥 이렇게 다 컨트롤되는 상태가 얼마나 우울증은 그게 안 돼요. 불안증은 그게 안 돼요. 갈등 24시간 되는 거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24시 집중하면 이게 치유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고 뭐 조금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현장 가보시라고.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강단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 그리고 정말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방법 중의 방법이 나를 살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는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내가 어느 지역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어느 지역 가서 나는 요즘 정보에 대해서 물론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은 아니죠. 청정지역이다 그랬어요. 나 청정지역에 요즘 나 건들지 마세요. 내 혼자 살기도 힘들다 지금. 대구장이 살아야 다 사는 건데 대구장이 살아야 다 사는 거 아니냐. 내 혼자 영천성하기 힘든데 내가 남의 것까지 걱정하냐.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간직했던 사람 중에 모세 신명기 34장 7절 나이가 있어도요 늦게 쓰임 받았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지 아니하였더라. 나이 들어도 끊임없는 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 첫사랑을 가지고 나이 들수록 쓰임 받았어요. 기력이 세하지 않았어요. 갈렙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말하면 85세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환경이라는 것,
나이라는 것이 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청년은 가만히 있어도 뜨겁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뜨거우려면 한참 걸려. 대패기 위해서 막. 청년은 발딱 일어나면 확 가잖아요. 2, 3주 전에 나이들은 아주 이렇게 돼요. 근데 모세와 갈렙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성삼위라는 거 함께하기 때문에.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신, 그 사람을 후피하나 이것이 잠식되지 않도록 깨어 있었어요. 디모데, 그러면 여러분 나이 어린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디모데 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내가 이럴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전념해라. 어린 목회자의 디모데에게도 얘기했다니까. 전념하고 확실하게 해라. 나이 어려도 말 실수하지 말고. 바울은 갇히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니까 환경이 갇히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게 기뻐하라, 평안하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실 이게 제가 싸우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전도, 선교, 237 복음의 그 열정, 그래도 열정이란 말이 막 뜨거워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순수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제목이 사실 복음인데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죄와 저주와 사단으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소유된 거잖아요. 끝까지 유지하면 돼요. 고린도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중에 미라는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면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 복음으로 나를 경고케 한다고 했으니까 나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축복서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모세처럼, 갈렙처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39세라는 말이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